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이렇게 생긴 요 물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이거 아이팟입니다. 아이팟. 애플 1세대 아이팟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시면요. 여러분 로또 맞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이런 기사가 지금 하나 떴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더라도 좀몇개 조건이 맞아야 좀큰 돈을 지금 벌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보면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이베이 잘 아시죠? 그래서 애플의 아이팟 1세대 화이트 미개봉 상품, 개봉하지 않은 상품이죠. 새 거, 그것이 약 29,999달러, 3,800만 원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팔렸나? 팔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3,800만 원에 올라왔지만, 뭐, 팔리진 않았더라도, 뭐, 그래도 한 몇백만 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뭐새 제품의 미개봉 제품이니까요. 이 제품은 아직 비닐 커버를 뜯지 않은 미사용 제품이다. 그래서 제품 시리얼 넘버 같은 것도 다 확인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뭐 이렇게 올라올까?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한번 또 찾아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애플에서 아이팟이라고 하는 것이 시리즈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거 보면 지금 애플 스티브 잡스가 여러 가지 지금 상품을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막 발전하다가 이제 애플 뭐 아이팟 터치 마지막 아이팟 터치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단종한다고 합니다. 단종하니까 이제 다시는 이 애플 어떤 그런 라인업에서 이 상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재고가 가격이 수집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먼저 나온 게 당연히 가치가 제일 높겠죠. 그래서 천정부지로 가격이 솟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도요, 예전에 저 아이팟 요걸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무게가 상당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호주머니 같은 데 넣으면 바지가 축 처질 정도로 굉장히 꼴사나워질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그 뒤에 철판? 크롬? 아, 크롬처럼 생겼지만 알루미늄이겠죠? 철은 아니고 그걸 이렇게 두껍게 덧대어져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럴까? 존재감이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뭐 옛날에 우리 휴대폰도 옛날에 벽돌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그리고요,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요 동그란 휠. 요 동그란 휠을요, 여러분 이렇게 돌리면서 이 곡을 뭐 저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택하거나 할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어폰으로 끼리리릭 키리릭 이런 소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마 그 후의 상품들도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 끼리릭 하는 소리가 너무나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그거 들으려고 쓸데없이 막곡 찾느라고 막 휠을 돌렸던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집에 이거 가지고 계시면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뭐 이베이 같은 데다가 한번 팔아 보십시오. 그러면 돈좀더벌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찾아도 분명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한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한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짧은 동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